안녕하세요, 요리쌤이에요. 안녕하세요, 요리쌤입니다. 오늘 제가 먹을, 낮에 먹을 집밥은 그냥 간단히 집에 있는 걸로 차린 거예요. 이거는 밥 위에다가 달걀 올린 거. 밑에는 맨밥에다가 달걀 후라이 6개. 그리고는 어묵. 그리고 요거는 감자조림. 요거는 두부를 구워서 위에 마요네즈랑 명란젓 있잖아요. 그걸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위에다 뿌린 다음에 그 아린 맛을 제거한 양파, 정양파랑 깻잎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석박지, 김치찌개. 그다음에 김치찌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김치찌개. 아우, 침 나와. 여기는 매운 고추도 있고 오이 고추도 있어요. 샐러리도 있고.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쪽에다 놓고 먹어야지. 연어도 올렸어요? 아니요, 연어는 없어요. 연어는 없어. 이거는 그냥 두부랑 명란. 맛있다. 다들 반갑습니다. 같이 밥 먹어요, 우리. 감자조림은 말 그대로 감자랑 그 뭐지? 조금만 넣고 했어요. 양파. 하고 포슬포슬하게 했어. 잘 먹어볼게요. 먼저 감자조림부터 먹어볼까? 이 위에 갈치 올라가 있으면 진짜 맛있겠다. 남영님, 안녕하세요. DP가 굿이에요? 뭐 DP 한게 없는데? 감자. 갈치 어디 갔노? 그러니까 명란하고 두부하고 이거는 이거 뭐야? 깻잎. 깻잎 채썬 거.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했냐고요? 배고파서. 두부. 두부에다가 명란 소스에다가 또 양파에다가 집에서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맛있다. 저녁 방송은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왜냐면 제가 약속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갖고. 아, 김치찌개. 역시 김치찌개는 푹푹 끓여야 맛있어. 김치가 늘렁늘렁해질 때까지. 그리고 밥이랑 달걀이랑. 라자니가 더 좋습니까? 석박지. 정말 맛있다. 집밥이 제일 맛있어. 뭐니뭐니 해도. 안 그래요?
매워. 매운데 맛있네. 매워, 매워. 근데 연휴라기보다 연휴인데 되게 평일 같아요. 안 그래요, 타르트는? 대체 공휴일이어서 그런가? 되게 평일 같은 느낌이야. 아니, 내가 팔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쌈장이 팔에 자꾸 걸려요. 그래서 그냥 불편해도 이렇게 먹을게요. 팔을 왔다 갔다 하니까 팔 소매에 끝자락에 자꾸 쌈장이 걸려갖고. 그래,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내일부터 일해야지. 어묵볶음. 맛있어. 감자조림. 보슬보슬. 그래서 이틀 동안 일부러 그거 휴가 이렇게 내시고 그 엄청 길게 연휴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계시지 않을까? 달걀 밑에 밥이 들어가 있어요. 아주 대체로도 안 쉬는 사람들 많을 거야. 공사 소리 들리죠? 이번 연도 내내 할 건가 봐요, 공사. 진짜 우리 일명 징하다라는 뜻 알아요, 여러분? 진짜 징하다 이런 말 진짜 징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먹기가 어우 맛있다 이거. 명란소스 들어간 두부. 포크에 꼽힌 거? 무김치, 석박지. 한번 쳐봤습니다. 한번 켜봤어요. 여러분 뭐 하시나 싶어서. 뭐가 왜 이렇게 큽니까? 내 종아리만 하지? 그 노른자는 안 터트려야 돼. 최대한 안 터트리고 떠먹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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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공지사항 한 번만 참고해 주세요. 오뎅 옆에 무, 아, 감자, 고추. 맞아, 속지나 속 늦게야. 맞아, 이 시간은 웬만하면 애슐리지. 놀랬지? 감자조림. 이 위에 진짜 갈치 있었으면 대박이다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럼 이제 애줄리 그만 가자요. 진짜? 안 돼. 시즌 바뀌면 가자. 아우 뜨거워. 애줄리 좋은데 맞아. 치킨 시즌 글쎄요. 그래 포기할 수 없어.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이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는데 포기하지 마. 박명수 씨가 부른 성진우의 포기하지 마. 다 포기하지 마. 다 포기하지 마. 아니 근데 진짜 애슐리 너무 좋아. 밥에다가 달걀에다가 여기에 김치 팬미팅 했는데 한 4명, 5명 오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애슐리 퀸즈 몰라? 서울에만 있나? W는 전국에 좀 있거든요. 채님 안녕하세요. 아직 내가 무슨 팬미팅 할 만한 그런 깜냥이 된다고. 나중에 내가 그만한 위치가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 아니, 내가 아직 그런 뭐 팬미팅을 할 만한 그만한 위치도 아니라 이거야. 그리고, 어? 연예인들도 팬미팅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내가 뭐라고. 뭔 팬미팅을 합니까? 방송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팬미팅을 안 하는데. 그, 아프리카 방송이라도. 이 명란이 저염 명란이라 안 짜갖고 좋아. 먹기가 조금 예쁘진 않지만. 팬미팅 아니라 그냥 미팅? 한국말 좀 쓰면 안 돼요? 하이브리드님이지? 그 한자 쓴 사람은 하이브리드님이죠? 다 알고 있어. 정체를 밝혀라. 다 그거 딱 걸렸어. 응? 속이 왜 안 좋아요? 이거 감자조림 진짜 나 잘해. 진짜로. 이 위에다가 갈치나 고등어 뭐 이런 거만 올리면 끝. 감자만 해도 맛있고. 혹시 아가가 뱃속에 아가가 뜨거워. 어 맛있다. 그건 아닌 듯. 밥 먹고 무김치 먹고.
나도 지금 뱃속에 생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말하는 건데 나도 지금 뱃속에 생명이 하나 있어. 비밀이었는데. 그래서 그라지, 그라시. 뱃속에 그지, 상그지. 아니면 회충이 있던지. 이렇게 많이 먹는 거 보면은 뭔가 그지 새끼가 뱃속에 앉아갖고 맨날 구걸을 하는 거지. 안 그래? 이 정도면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봐. 애기는 무슨. 애기가 이만큼 먹었으면 야, 코끼리지, 야. 그리고 뱃속에 애기가 이만큼 먹는 거는 뻥이야. 내가 먹고 싶어서 애기 핑계 대는 거예요. 몇 개월? 34년 됐어, 뱃속에 있은 지. 후라이 맛있겠어요? 한번 보여줄까? 내가 후라이는 또 테두리가 안 타게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후라이는 요 테두리가 안 타야 돼. 보여요, 요 테두리 안 탄 거? 꼭 이렇게 안 타야 잘 구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 구우면 요 테두리가 다 타잖아요. 요 후라이 테두리 바닥도 안 타고 이렇게 이렇게 앞뒤가 완전 하얗게 잘 구워야 돼. 후라이 하는 거 되게 어려워요. 우리 써니사이드업 쉽게 볼 수 있는 그 작업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써니사이드업 시키면은 해주잖아요. 혼자 사나봐요? 혼자 아니요? 사랑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맛있는 두부. 그 흐르는 맛을 먹는 거죠. 진짜 34년 동안 뱃속에서 너무 있었어. 이 정도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감자 올려갖고 먹을 거 빨리 갖고 와요. 여러분 밥 먹었어요? 밥에다 감자 올려가지고. 맛있네. 그 떨어진 살점을 붙여놨거든요? 붙었나봐. 이제 별로 안 아파요. 어제 뱃썰다가 손을 썰어버렸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해줘서 다 나았다. 샐러리에다 이거 찍어 먹을 거 진짜 맛있다. 뒤에 돼지. 명절 음식요? 저희 시댁이 아니라 저희 친정에 싹 가지고 가가지고 같이 먹었어요. 갈비찜도 해 먹고. 전이랑 잡채랑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지더라고. 해 갖고 간 것만 내가도 상다리가 부러지더라고. 이번엔 동태전은 안 먹고요. 생선을 그 피대기를 말려갖고 구워갖고 찢어서 먹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드셨습니까? 명절은 아직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다. 안 그래요? 지겨워지겠지. 이제 지겨워질 때도 됐어. 감자조림에다가 집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사람들이 밖에 우르르 나올 때, 뭐 휴가철이나 명절, 집에 있는 게 최고야. 길거리에서 엄청 시간 많이 보내요. 도로가 많이 막혀갖고. 카레? 아, 카레 조금 느끼하지 않아요? 명절 지나고 좀 있다가 먹어요. 지금 카레는 조금 느끼해요. 휴가 때는 부산이 짱이야. 그럼요. 부산 사람 와갈와갈 바갈바갈. 부산에 차를 가지고 가면 갈 때까진 좋은데 가서 차를 버리고 싶어. 그냥 내 차가 갑자기 쪼꼬매져가지고 주머니에 뿅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부산에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휴가 가시는 분들은 제발 그 해수욕장에서만 비키니를 입으셨으면 좋겠어. 그걸 입고 그대로 막 편의점도 가시고 막 길도 다니시고 막 그래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 뭐가 날라다니. 반대입니다. 편의점 비키니 입고 가세요. 편하게. 부당 개똥이님 너무 마음의 소리를 크게 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크게 들렸어요. 갑자기 이따가 난 농민 봉기하는 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리고 호텔 이런 게 그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그 상대로 입고 바로 호텔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우, 보기 좋게. 근데 그런 몸매가 돼야 입지. 응? 멋있어. 그런 자신감. 호텔이 하루 20이에요? 비싸네. 안 가봐서 모르겠다. 비싼지. 뭐 가봤어야 알지, 비싼지를. 오늘은 진짜 밥 먹고 싶어갖고 켰어요. 낮에. 우리 신랑은 약속이 있어서 밥을 먹고 왔다 그래갖고 나 혼자 먹기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먹으려고 켰어요. 스팸 참치. 맛있는 거 드셨네.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뭘 잘 드신 거예요? 젊어진 듯? 화장을 안 한 거예요. 화장을 하면 난 늙어져. 화장을 안 해야 해요. 그동안 내가 얼굴에 무슨 짓을 했는지.
맨날 욕 먹잖아요, 저는. 밥을 좀더 갖고 와야겠다. 밥이 모자르네. 아, 진짜요? 나 화장하지 말라 그랬어. 화장 기술을 저에게 좀 알려주실 분 급구합니다. 벌써 찌찌롱. 이게 리본을 묶어서 조금 귀여워 보이려고 볼터 취했어. 내 여러분들한테 거짓말을 못한다니까. 화면이 너무 잘 보이나봐. 화질이 좀 안 좋은 걸로 바꿔야겠어. 여자들은 다 화장빨인 것 같은데. 그니까요. 나 진짜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 요즘에 중국 그 뭐 화장 전후 바뀌는 거 그 진짜 완전 진짜 그거는 대박 사건이던데. 응? 턱받지 말자. 그 중국 그거 응? 미인 바뀌는 거. 나 진짜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합성한 줄 알았어. 밥을 좀 더 갖고 와야겠다. 자기가 밑에 밥이 별로 없어요? 변신, 변신. 변장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었어. 변신, 변신. 밥을 더 갖고 올게요. 밥을 더 갖고 온다고 했으면서. 주걱은 왜 안 가져가? 근데 변장해서 이쁘면 나도 하고 싶더라. 변장해서 이쁘면 나도 하고 싶어. 이거는 비벼 먹어야지. 저쪽에가 제가 쿡방하는 공간. 그래서 쿡방에서 요리하는 거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걸 여기다 비빌 거야. 우리 감자조림에다 밥 비비는 것도 진짜 맛있잖아요. 마가린? 아니, 안 넣었어. 감자조림이 달달하니 짭조름하니 맛이 좋으니까 비벼가지고. 달걀 후라이. 착착 터트려가지고. 이게 또 엄청 맛있지. 우후후후. 그리고 여기 그 뭐지? 참기름도 많이 들어갔어요. 이 감자조림에. 그래가지고 굳이 참기름도 안 해도 돼. 아, 이거는 계란 요리는요. 요지단이라고 불러주세요. 지단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달걀 요리는 조금 잘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방송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따가 좀 나가봐야 될 일이 있어서 그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잠깐 이제 두고 보고 오는 거라. 근데 어쩔지 몰라갖고 오래 걸릴까 싶기도 하고. 나를 데리고 갈지 안 갖고 안 데리고 갈지도 아직 잘 모르고. 아, 신랑 아는 후배가 부산에서 놀러 왔는데 이따 잠깐 얼굴 본다고 그래갖고. 그래갖고 자기 혼자 본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랬더니 자기도 가고 싶으면 가 그러는 거야. 안 반기게. 그래서 꼽사리 껴서 따라가 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차 한 잔만 먹는다고 했는데 부산 가야 되니까 차 한 잔만 먹는다고 그랬는데 또 뭐 술 한 잔 먹을지 어쩔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좀 미리 했다요. 맛있겠어. 김치찌개를 좀더 갖고 와야겠지? 여기에 여기 깻잎을 조금 이렇게 해서 주면은 더 맛있어 보이겠지? 그죠? 저 안 반기는 것 같죠? 가지 말까? 원래 초대받지 않는 집에는 가는 거 아니야. 대접 못 받아. 응? 집으로 불러도 되는데 그분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제이슨님 안녕하세요? 좀 일찍 켜봤다. 좀 남의 집에 함부로 가는 거 아니다 막 이러셔갖고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 여기에 명란하고 마요네즈밖에 안 했거든요.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정말 짜지도 않고 밥에다 이렇게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찍어 먹고. 이거 오이고추. 오이고추인데 얇고 길어. 제이슨님이 반갑다고 30단계를 3단계 남은 귀여움이 투시. 감사합니다, 제이슨님. 오랜만에 때려보는구만. 맞아. 파지 명란도 팔아요. 이거 치워보자. 국물 좀 더 갖고 올게요. 김치찌개가 진짜 맛있게 잘 됐네. 나는 좀 김치찌개 이런 거 잘해. 국물이 시원합니다요. 시원한 김치찌개. 이렇게 참치 들어가갖고 시원하게. 명란 너무 짜서 어디다 응용할지를 모르겠어요. 명란 젓국. 그 명란 젓만 넣고 애호박 그 다음에 뭐 감자 양파 무 이런 애들 넣고 그 맑게 명란 젓만 넣고 국을 끓이는 거예요. 두부랑 넣고 소 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내 생방이에요? 약간 새우젓국, 두부 새우젓국 하듯이
거기에 명란을 넣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두부가 간이 하나도 없어서 명란이랑 되게 잘 어울려요. 한번 해봤어. 블루나리아님 안녕하세요. 아까 명란 마요 올려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떨어져. 두부랑 명란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명란이 짭조름한데 두부는 안 짜잖아요. 그래서 진짜 최고예요. 근데 그것도 안 짠 명란이나 그렇게 참기름 뿌려서 먹으면 맛있지. 진짜 짜디짠 명란은요. 참기름 뿌려서 먹어도 별로 맛없어요. 정말 좀 슴슴한 명란이 더 맛있어. 감자 조림에다가 남은 밥 해갖고 달걀 3개 있었던 거랑 비볐어요.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저녁에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그리고 그거 하면서 튀김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명절날 그렇게 느끼한 거 보고 또 튀김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까 싶어가지고 집밥으로 변경을 했다. 그잖아, 이제까지 명절 음식 튀긴 거 먹고 또 튀겨? 이럴까봐. 새우랑 감자고로케랑 할라 그랬거든요. 새우튀김이랑 감자고로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두 개가. 캘리포니아 롤 먹을 때 감자 고로케 넣어서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 그래서 그냥 간단히 집밥 했어요. 기다리신 분들한테 조금 죄송하네. 근데 안 할 거 아니니까, 응? 제가 그 방송을 안 할 거 아니니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낚인 거예요. 아니 근데 진짜 미안해. 한다고 약속해놓고 안 했으니까. 쫄면 좋다. 쫄면도 괜찮아. 제스님 잘 가요. 와준 게 어디야. 진짜로. 아니면 초무침 같은 거. 좀 상큼한 게 땡기죠? 오징어 초무침 같은 거. 쫄면에다가 골뱅이 넣어도 진짜 맛있어요. 내가 아까 엄마랑 페이스톡을 하면서 상을 차렸어요. 그랬더니 너 오늘 왜 쿡방 안 하고 응? 바로 상 차리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집밥이니까 뭐 집에서 다 차리는 거 뭐 하려고 보여줘 그랬더니 누가 집에서 두부를 그렇게 구워가지고 명란을 소스를 해갖고 누가 그렇게 집에서 먹냐고 그러더라고. 알려줬어야 되나 이랬지. 여러분들한테 쿡방을 했었어야 되나. 어묵볶음. 간장하고 소금 약간, 그 다음에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식용유. 끝. 진짜 간단한데, 엄청
맛있고 간단하지만 못하는 분들도 많다는. 미니 돈가스 좋다. 치마 오뎅, 넓적한 네모 오뎅이어갖고 끓여 먹어도 상관없어요. 아니면 꼬지에다 꽂아가지고 꼬지 어묵 해 먹어도 되고. 진짜 맛있다. 명란 소스 비벼야지. 안 짜니까 이거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저는 어묵 요리도 좀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자주 해먹는 것 같아요.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주. 맛있어요. 그냥 집밥. 무가 무 최고. 이거는 김장김치 속에 넣어놨던 무. 먹고 수다 좀 떨다가 방송 종료해야겠죠? 아, 근데 진짜 맛있네, 이거. 봐봐. 감자 포슬포슬. 근데 여러분들도 다 드실 수 있는 음식이라. 제가 뭐 특별한 게한게 없어가지고. 한 입만인데 이거? 엄청 커졌는데? 이 정도면 해외 보따리지. 곧 미국 갈 듯. 이거 엄청 커요. 한 그거 아니야? 한 공기 아니에요? 여기 김치가 맛있어. 늘렁늘렁하니. 그 부들부들한 김치 있잖아요. 그 김치. 양파가 물에다 담가놔서 그런지
아삭아삭한 맛만 있고 매운맛이 없어서 좋아요. 김치찌개도 얘가 은근 밥 대두예요. 집에다 김치찌개 끓여놓으면은 진짜 마지막에 남은 김치찌개에다 밥 볶아먹을 정도로 싹싹 긁어먹잖아요. 그래도 끓이면 끓일수록 쫄아들어갖고 밥 거기다가 막 자작하게 해갖고 김치 죽 해서 먹으면 맛있지. 나무수저가 불편한 것도 불편한데 이게 생긴 게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어갖고 얘를 이렇게 먹어야 돼. 세상 못생겨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먹을 때 여기 가생이 부분 요 엣지 부분이 자꾸 여기를 걸려가지고 여기가 자꾸 쓸려요. 여기 양쪽이 이렇게 할 때 여기가 그게 좀 아파. 뭐 그거 말고는 뭐 그게 제일 큰 거지만 근데 여러분들한테 쇠 소리가 나니까요 안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쇠 소리가 나면은 기분 안 좋으니까. 아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두부랑 명란 마요.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기회 되면 한 번씩 진짜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장어요? 그건 아니에요. 보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비슷한 재료로 다음날 또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보는 건 아닌데 만약에 뭐가 떨어졌어 그러면 가져. 어쩌다 보니 맨날 간 적도 있고. 근데 맨날 가도 재밌어. 마트 계신 분들이 나를 외웠겠어. 그지? 안 그래요? 쟤 또 왔다 이러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맨날 장을 볼까 이러면서. 타르트님은 어때요? 요리하는 게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요. 요리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 그러니까 요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나의 귀찮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도 마트 간다고 해서 다 사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좀 싸게 잘 나온 거 많이 고르고 사고 하니까 아무래도 마냥 내가 편하진 않을 거야. 막 할인 코너 기웃하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행복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냥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 그리고 음식은 행복한 기억이라잖아요. 내가 그 음식을 누군가 어떤 추억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과거가 나의 역사가 행복하게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개똥 차구만. 와, 잘 먹었다. 와, 역시 집밥인가 하노라. 어, 정말 맛있네요, 진짜. 집에서 먹는 음식은 뭐 뭐든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잘 먹었습니다. 감자조림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 거고, 요 두부를 먼저 소금을 살짝 묻혀갖고 좀 물기를 빼요. 그리고 키친타올로 좀 닦아가지고 팬에다 굽습니다. 노릇하게. 그 다음에 두부를 깔고 그 위에 마요네즈랑 명란젓을 섞어서 올리고, 물에 담가놓은 양파 꺼내가지고 물기 제거해서 올리고, 깻잎 채 썰어서 올리고 끝! 너무너무 간단하죠? 이거 꼭 해서 드셔보세요.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먹었습니다.